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고객 만족도가 정말 높은 독일 국민차를 한 대 가져왔습니다. 폭스바겐 UCC 2.0 TSI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 8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95,000km 뗐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59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29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뉴슈시 모델입니다. 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셔서요. 사실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는데 뉴슈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땐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죠. 쿠페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투도어, 그러니까 이제 쿠페형 모델이 잘 안 나왔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어 이렇게 뒤에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벤츠 CLS와 좀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고요. 폭스바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타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텐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왜 폭스바겐 하지? 라는데 이 부품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CC뿐만이 아니고 뭐 티구안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사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골프라든지 이런 차들의 부품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품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상당히 또 부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라는 거를 좀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장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질병 좀 알아봤는데요. 뭐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비 굉장히 좋고요. 제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릴이라든지 범퍼라든지 이 밑에 그릴에 어떤 돌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뭐 보네트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앞에 유리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썬팅 잘 되어 있고 돌팀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엔진오일은 교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교체 안 하셔도 되고요. 썬팅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관은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하고 흰색 바탕에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휠의 흠집 끝에 살짝 좀 묻어있는 정도 가 있고요. 타이어 트 상태는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약간 좀 미래형, 미래형 느낌이 나시죠? 예. 트렁크 보시면 상당히 깊죠. 굉장히 깊죠. 스키스로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골프백 한 4개 정도는 그냥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타이어 큼지막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또 장점은 트렁크가 넓다는 겁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백미러에 흠집도 전혀 없고 문콕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썬팅도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요. 여기 보셔도 뭐 휠의 끝에 좀 묻어있는 정도인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일단은 뭐 레그룸은 정말 아주 여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머리형이 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약간 이게 캡슐형이에요. 캡슐형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창문이 좀 작다. 이제 뭐 그런 느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예, 운전석 휀다 하나 하고 도어 교체는 있습니다. 단순 교체는 있어요. 보험 처리는 한 200만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네트나 지지판넬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이 차의 고질병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 차가 워터펌프가 잘 고장이 납니다. 이게 이제 고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조금씩 감소한다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싱글 터보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요. 211마력의 28.6토크, 전륜구동 방식의 DCT 6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10.5km입니다. 일단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소나타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의 단점은 저는 좀 약간 투박한 디자인, 왠지 화려하지 않은 거. 요즘에 테슬라가 그렇잖아요. 왜 그냥 핸들 하나 딱 있고 동그랗게 그냥
예, PDA 하나 딱 있다는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평들을 들어봤는데 이 시트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있네요. 나머지는 다 국내 차랑 똑같습니다. 이 와이퍼와 깜빡이 이쪽에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예, 아주 넉넉하고 크고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스티어링 장착되어 있고요.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틸팅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폭스바겐 CC 진짜 마음에 들어요. 머리도 굉장히 편안하고, 물론 이제 길다 보니까 뒷좌석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함은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이제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시운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폭스바겐 CC는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환성 그 다음에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렴한 금액, 가성비가 좋고 고장이 심하지 않아서 들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스펜션은 조금 딱딱한 느낌인데 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핸들도 딱딱한데 괜찮습니다. 운전하기는 좀 편하네요. 그리고 유리창 문이 작아서 운전하기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뭐 저는 괜찮은데요. 앞유리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폭스바겐 CC 같은 경우에는 뭐 흰색, 은색, 검정색, 주색 뭐 이렇게 있지만 흰색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모든 차종은 정말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폭스바겐 C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수입차, 그리고 호환성이 좋은 수입차, 고장이 없는 수입차, 연비가 좋은 수입차,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가장 편안한,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고 전화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